안녕하세요. 쉽게 치는 찬송가 피아노 반주의 허쌤입니다. 오늘은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를 공부하겠는데요. 왼손은 코드를 이용해서 좀 간단하고 쉽게 만들었습니다. 한번 소리를 들어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. 충분히 쓸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. 오른손은 찬송가 원본을 그대로 사용했고요. 왼손은 코드를 이용해서 좀 쉽게 칠수 있도록 했는데요. 왼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처음에 A 코드가 나옵니다. 코드가 그러면 옥타브 라하고 라를 칩니다. A 코드가 나오면 무조건 라하고 라 옥타브만 치면 됩니다. 오른손 한번 칠때 왼손 한번 쳐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D 코드가 나오면 레하고 라를 칩니다. 라는 똑같고요. 레. 그 다음에 E 코드가 나오면 미하고 솔 올림표 칩니다. 자, 이 곡은 A, D, E 세 가지가 주로 나오죠. 그래서 A 랄라 치고요. D는 무조건 레하고 라 치고요. E는 미하고 솔 올림표 칩니다. 자, 그리고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. C샵이 한번 나옵니다. 도샵과 솔샵을 칩니다. 그 다음에 B 코드가 나오죠. B 코드. B 코드는 C하고 C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곡은 다섯 개의 코드가 다 나오는데요. 일단 코드를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. 왼손을. A는 무조건 랄라 친다. D가 나오면 레하고 라 친다. E가 나오면 미하고 솔 올림표 친다. 그 다음에 C샵 나오면 도샵과 솔샵 칩니다. 그 다음에 B가 나오면 C하고 C 칩니다. 이 다섯 개의 코드만 왼손만 익혀 놓으시면 왼손 연습은 끝난 겁니다. 오른손만 신경 써서 치면 됩니다. 그래서 왼손을 처음에 충분히 익히세요. A, C샵, B. 마치 기타 코드 잡듯이 코드가 바뀌면 탁탁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 놓으시고요. 코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익혀 놓으시면은 그다음 다른 찬송가 칠 적에 계속 응용해서 칠 수가 있습니다. 코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익혀 놓으실 때 확실히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른손 공부를 해볼 텐데요. 먼저 조표를 보면 도에 올림표가 있고요. 파에 올림표가 있고요. 솔에 올림표가 있습니다. 조표 세 개의 올림표가 있습니다. 도칠 때, 파칠 때, 솔칠 때는 검정검만 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악보를 처음에 봅니다. 처음에 도샵과 라를 칩니다. 그 다음에 똑같고요. 또 똑같고, 그다음에 미, 레하고 파샵, 파칠 때 검정 거 친다고 했죠? 그 다음에 C하고 미, 두, 셋. 자, 두 마디 단위로 나누어서 공부합니다. 처음에는. 자, 박자를 맞춰서 쳐보겠습니다.
두 마디 잘될 때까지 천천히 연습하시고요. 그 다음 이자는 도시압과 미, 그 다음에 도시압과 라, 그 다음 미하고 시, 미하고 도시압, 레하고 시, 도시압과 라. 자, 또두 마디를 연습합니다. 이곳에 오셔서. 두 마디씩 나누어서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, 오른손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. 오른손 연습만 잘 되면 왼손은 코드만 보고 이게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됩니다. 자, 네 마디를 연결해 보면요. 마디를 했는데요. 왼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마디까지. 왼손은 처음엔 A가 나왔죠. 랄라 치기로 했었어요. A가 끝날 때까지 계속 랄라만 치고, B가 나오면 레하고 라 칩니다. 그다음에 E 나왔죠. 미하고 솔 돌림교. 그다음에 또 A로 바뀌었죠. A 똑같이 랄라만 칩니다. 네 마디 다시요. 자, 양손으로 쳐보면요. 처음에 도하고 도시압과 라, 왼손 A 칩니다.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오른손 미. 그러면 D로 바뀌었죠. 왼손 D, 레하고 라칠 준비하시고, 레하고 파샤. 그 다음에 E, 왼손 C하고 미. 자, 두 손으로 칠때또두 마디씩 나누어서 안 틀리도록 두 마디 연습합니다. 자, 두 마디 잘 되신 분들은 그 다음 A, 왼손 A 코드 잡으시고, 오른손 도시압과 미 칩니다. 또 도시압과 라, 미, 시, 미하고 도시압, 레하고 시, 그 다음에 도시압과 라. 자, 또두 마디, 지금 배운 데를 연결합니다. 두 마디 두 마디씩 정지 버튼 눌러 놓으시고 잘 되신 분들은 네 마디를 연결해 봅니다. 네 마디 잘 되시면 그 다음 2부터 하겠습니다. 도시압과 라, 그 다음에 미하고 도샤, 미하고 미, 미하고 도샤, 미하고 라, 미하고 시. 자, 두 마디 했습니다. 다시요. 이 모인 자들로. 자, 오른손 요두 마디 또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. 그다음 주백성 사무사. 미하고 시 똑같고요. 미하고 도샤, 파샤과 라, 미하고 시, 미하고 솔샤, 미하고 라. 자, 주백성 사무사 연결해 봅니다. 자, 또두 마디를 또 충분히 연습해서 안 틀리게 연습이 되면 네 마디를 연결해 봅니다. 이 모인 자들로부터.
번째 마디까지 이제 한 거죠. 왼손은요, A 코드가 계속 됩니다. 노인 자들. 자, 이가 나왔죠. E 코드, 미하고 솔샤. 쭉, 그 다음에 A, D, E. A. 자, 일곱 번째 마디가 코드가 한 박자에 한 번씩 바뀌어서 좀 힘들죠? 거기만 해봅니다. 백성사무사 A D E E A. 자, 왼손 충분히 연습하시고요. 2부터 오른손 도샵갈라, 왼손 A, 그 다음에 미하고 도샵, 미하고 미, 미하고 도샵, 미하고 라, 미하고 C. 자, 두 마디 이 모인 자들로만 했습니다.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여기 두 마디 충분히 연습하세요. 그 다음 주백성사무사 주는 똑같죠? 그 다음에 A로 바뀌었고 미하고 도샵. 그 다음에 왼손 D 파골라, 왼손 E 미하고 C, 그 다음에 미하고 솔샤, 미하골라, 왼손 A. 자, 주백성사무사 다시요. 미하고 C, 왼손 A죠? E, 왼손 E, 미하고 C. 그 다음에 미하고 도샵 A. 그 다음에 D, 왼손, 오른손은 파샵갈라. 왼손 E, 미하고 C. 미하고 솔샤. 자, 왼손 A, 미하고 라. 자, 주백성 사무사 연결해 봅니다. 두 마디씩 양손이 잘 되시면 네 마디 마지막 2부터 여덟 마디까지 연결해 봅니다. 자,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는데요. 처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한번 천천히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. 페달까지 만약에 밟으신다면, 페달은 코드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밟아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코드가 길게 나올 때는 한 마디에 한 번씩 밟아주시고요. 한번 페달까지 밟아보겠습니다. 8마디까지 공부했는데요. 다음 시간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고 전주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